가진다. 오늘은 바위가 싫어하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감옥에서 노래한 바울과 신라. 바울과 신라는 세상 여러 곳을 아예 성경책이 가질게요.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를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들은 소리쳤어요. 우리 바울이 시끄럽게 하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시켜요. 바울과 실라를 때린 후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 밤이 깊어가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노래하며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갑자기 감옥이 흔들려서 감옥 문이 부서져서 모두 열려버린 거예요. 감옥을 지키던 감수는 겁이 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 버릴까봐 거기서 재수없어 지면 간수는 큰 벌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간수는 차차리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 바울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간수는 하나님의 신라를 보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도 예수님께 빌고 싶어요. 간수가 말했어요. 나도 예수님께 믿고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어요. 바울과 간수가 바오는 신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간수는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이 믿게 되어서 정말 기뻤어요. 또 이거 드릴게요. 용감한 도우미 바울.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쫄쫄 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사납게 불어와 배가 금방 뒤집히려고 해요. 비가 산 위로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폭풍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다가 모두 죽겠어. 사람들이 모두 떨었어요. 아니에요. 우린 죽지 않아요.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도와주실지 이야기해줬어요. 바울은 용감하게 전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은 언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폭풍우가 더 심해져서 배에 가라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배좀 빠지진 못했어요. 하느님이 도와주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뻤어요. 하느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용감한 어려움을 이겼으니까요. 사람들은 하느님이 보내셔서 바울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기뻤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오네시오를 위한 편지. 오네시오는 도망쳤어요. 오네시오는 빌림을 잃었지요. 그래서 오네시오는 이제 빌림을 때 도망쳤어요. 오네시오는 큰 도시로 도망가는 종이었어요.
힘든데 일으키는 빌레몬은 이건 갖고 하느님이 바울을 보여줬어요. 오네시움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바울이 오네시움에게 예수님이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이에 오네시움은 예수님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예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사랑을 알게 된 오네시오는 빌리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오네시오는 빌리몬이 다시 자기를 받아들이기, 오네시오는 빌리몬의 자기 사랑을 주고 기름을 부으기 바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오에게 편지 주었어요. 빌리몬은 오네시오를 사랑하게 되었어. 태었네. 오네시오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 하네. 그 친구의 곁에서 또할수 있는 일로 들어가 주겠나? 오네시오는 친구를 가진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오네시오는 바울이 도와줘서 기뻤어요. 오네시오는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도와주니까요. 같은 친구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오네시오는 바울이 도와줘서 기뻤어요. 오네시오가 해야 할 일을 도와주었으니까 기뻤어요. 교회 친구들이 편지를 보내요. 읽어 드릴게요. 어느날 빌림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돕기 위해 에바드로디도가 온 거예요. 끙끙! 에바드로 돕는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열심히 돕다가 그만 병이 났어요. 바울은 많이 걱정했어요. 교회 친구들이 모두 에바 브로디오 도가 강건해지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며 돌봐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바드로 디도를 같이 강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비로트 디도는 다시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빌립보 사는 친구들이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편지는 빌립보 친구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바울은 계속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이 믿냐 하는 유대인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썼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 대해 자세히 편지를 줬어요. 예수님이 멀리 정해요. 바울이 세상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싫어하는 사람이 이유 없이 감옥에 가두었어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또 감옥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는 세상이 여러 다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를 자랑하고 전했어요. 또한 튼튼히 그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느 날 바울은 에베소서에 사는 디모데의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어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성이 좋은 목사님이 되라고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뿐 아니라 디도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편지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전한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 후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두 개의 편지 썼어요. 첫 번째 편지는 소시아의 근처에 흩어져 사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 썼어요. 예수님이 믿는 기루파를 시작하게 썼어요. 예수님은 더 사람들이 사랑 친구들이 더 사랑하게 썼어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썼어요. 거짓말 가르치는 선생님께 손지 말라고 썼어요. 바울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 바울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디모데에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전하여서 했던 자기의 마음이 모두 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썼어요. 또 예수님의 이렇게 얽힌 교만이 하나님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또 이거 드릴게요. 요한이 쓴 사랑의 편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요한도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교회 친구들과 편지 썼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이로 하나님과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고 썼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다 좋아주라고 썼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반부선에 있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이 바빠서 밤보라섬에 끌려갔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감옥에 대신 밤보라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밤보라섬에서 요한은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눈은 불꽃처럼 빛났어요. 목소리는 흐르는 물감 같았어요. 눈물은 눈부신 해 같았어요. 하나님이 대해 잘 알고 사랑하도록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라. 요한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청소하들을 인도하는 주님이라고 편지 썼어요. 요한은 하늘나라를 봤어요. 밤보섬에서 요한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무지개 빛으로 둘러싸인 의자에 앉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들을 적혀있는 책을 주었어요. 요한은 그걸 모두 글에 적혔어요. 요한은 찬란 빛나는 아름다운 궁전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책의 이름을 적힌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나라 궁전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성에서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는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달려있어요. 요한이 본 것,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달려있어요. 예전에 갈릴리 바다의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이는 앞에서 하늘이 올라가셨지요? 내 천사가 제자들한테 했던 말이 기억하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는 살기 위해서요. 우리도 아름다운 하늘나라 생각하면 다시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의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신경이 끝냈죠? 빠빠이.